2014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루거 국립공원 한 곳에는 수컷 사자 한 마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며칠 전부터 다른 수컷 사자 5마리와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여왔고 그 탓에 사냥은커녕 움직임도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멀리서 땅을 우르르 울리는 진동이 느껴집니다. 숨을 헐떡이던 숫사자가 이를 눈치채고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수십 마리의 물소떼가 몰려오고 있었는데요. 물소떼가 사자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다가오자 숫사자는 힘겨운 몸을 일으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쳐있던 사자는 끝내 물소떼를 따돌릴 수 없었고 사자 몸무게의 두세 배에 달하는 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사자는 나름대로 최대한 몸을 숙여 크게 다치는 것을 피하려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숫사자는 온몸에 치명상을 입었고 물소떼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곳을 지배하고 있던 사자왕은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